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죠. 월드컵 중에 방영이 되어도 시청률 떡상이 되었는데요. 1회 6.1%로 시작해서 5회 14.8%로 올랐습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로 시청률이 오르고 있는데요. 방영 시간이 10시 30분 늦은 시간이지만 이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시청률이 20% 이상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한 주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연속으로 방영이 되어서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6회 초반은 심파로 약간 지루했는데요. 이 순간 6회 엔딩은 맛집으로 끝나겠다는 감이 왔습니다. 마치 6회 엔딩을 맞춘 것처럼요. 진도준은 진양철에게 자신이 미라클 대주주인 걸 밝히면서 끝이 났는데요. 이렇게 끝나면 다음 회가 궁금해서 어떻게 하나요? 벌써 다음 회가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7회 방송 예정일은 12월 2일 금요일인데요. 하지만 금요일은 결방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다음날 12월 3일 토요일에 7회가 방송이 되고 12월 4일 8회가 방송이 됩니다. 9회는 예정대로 12월 9일 금요일 방송이 되고요. 14회까지 주 3회 방송이 되고 마지막 주는 금요일 결방 후 12월 24일 15회가 방송이 되고 12월 25일엔 대망의 마지막 회가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두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